안작가 좋아?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으네요. 야, 저 한 달 반인가? 한 달 반인가? 안녕하세요. 주부트 TV 주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작가입니다. 오, 야, 안작가가 오랜만에 주부트 TV 영상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몸으로 다 나왔고요. 예, 오늘은 원래는 저희가 오늘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었는데 저희가 가려고 했던 곳이 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지난번에 여기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안작가가 또 지난번에 갔던 데 한번 구경하고 싶다 해서 차선책으로 전화 걸었는데 캠장님이 오세요 열려 있습니다 해가지고 왔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눈이 다 녹아서 그런지 캠핑객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자, 우리들 왔으니까 얼른 텐트 치고 예, 캠핑 시작해 볼게요. 이쪽에서 꼴찌 하나씩 나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같이 자립시키자. 오케이? 오케이. 이 라인을 딱 보고 끼면 돼요. 오케이. 둘이 하니까 편하다. 그치. 둘이 하니까 편하다. 지금. 난로 받침대를 안 가져왔어. 여기 혹시 이쪽에 한번 돌아다니면서 난로 받침대 할 만한 것들이 있나? 뭐 벽돌이나 좀 큰 거 한번 찾아볼까? 있나 한번 찾아보자. 판판한 게 있을까 모르겠다. 가져온다고 끼네 나는데 그걸 또 깜빡 잊고 안 가져왔네. 그럴 수도 있지. 와, 날씨는 와 좋다 여기. 공기가 너무 맑다. 여보 저기 봐봐 산에. 아직까지 저쪽 산에 눈들이 쫙 끼어 있어. 그래도 눈이 아직까지는 여기 안 녹았네. 여기가 지난 겨울에 지난 겨울이 아니죠. 당신 혼자 왔을 때 지난주에 폭설이 내렸던 현장입니다. 그 느낌하고는 완전히 틀리다. 안작가가 여기 다시 한번 와보고 싶다 그래서 왔는데요. 아, 눈들이 거의 다 녹았어요. 지난해 폭설의 현장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여보, 곧들은 오랜만에 보지 않아? 여기 봐봐 여보. 네. 우와 거기 되게 크다. 봄이 오고 있다. 여기 있네. 까볼까? 이거 화장실에 있는 거라. 화장실 누구야? 여보 이거 이거는 화장실에 있는 처마에 있는 고드름이라. 그래? 먹을 수가 없잖아. 그래도 앉아까요 고드름 한번 따봐요. 이거? 이거? 제일 큰 거. 어.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다 이렇게 따서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먹고 그랬는데. 나 이렇게 먹었잖아. 앉아까 먹어봐. 싫어. 화장실. 화장실 처마에 있는 거. 이렇게 아까 그때 막 칼싸움도 했잖아 이렇게. 누가 더 세나? 아, 이제 처마 밑에 물이 떨어진 거 보니까 봄이 오고 있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들이 다 녹아지는 해빙기예요, 이제.
준비하니까 그냥 훨씬 편해. 훨씬 편해. 일사천리? 일사천리는 아닌데 훨씬 편해. 훨씬 편해. 아우 이건 너무 많이 써서 그런 거 너무 번잡하고 저기로 갖고 싶어. 한 번에 딱 펴서 세팅되는 거 있잖아. 간편한 걸로. 간편한 걸로 좀 무게가 좀 나가더라도 좀 간편한 걸로 좀 받고 싶다.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푹신하잖아. 원래는 겉에다 깔아 썼는데. 발품할 때 속으로 넣으니까 훨씬 낫지. 그런 거 같아. 푹신하고. 표정이 왜 그래? 별로를 하는 거야? 아니 줬다가. 네, 어느 정도 캠핑 장비 피칭 다 끝났고요. 네, 정리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화목난로 하나만 가져왔어요. 등이난로 안 가져오고 이제 봄이 오고 있으니까 좀 덜 추울 것 같다 해서 화목난로 하나만 가져왔는데 근데 날씨가 좀 쌀쌀하네. 네, 심상치가 않네요. 가져올걸? 예, 그런 생각이 좀 살짝 들긴 하는데 마저 테이블 정리하고 점심 준비해서 먹고 그리고 좀 쉬어보도록 할게요. 왜 오늘 이그니스 쉘터가 이게 좁아 보이지? 물론 그렇게 큰 쉘터는 아니, 대형 쉘터는 아닌데 왜 이렇게 오늘따라 더 좁아 보이지?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런가? 새삼스럽게 항상 같이 다니면 되지? 아 역시 진짜 새삼스럽다. 자 안젤까 세팅 끝. 끝. 자 저희들 장비 세팅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저 앉아서 먹을 일만 남았는데요. 오늘 저희는 이렇게 앉을까? 이렇게 세팅하고 여기서 하룻밤을 재밌게 즐기다 갈 거예요. 근데 이 화목난로 받침대를 안 가져와가지고 카고박스를 받침대를 여기다 쓰는 바람에 쟤는 그냥 저기 허접한 거 그냥 그 위에다가 얹어놨습니다. 이렇게 카고박스하고 예 소프트쿨러 이게 화목난로만 오늘 의지해가지고 추위를 견뎌볼 생각이에요. 뭐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니까요. 한쪽에다 야전 침대 이렇게 테이블 의자 이렇게 세팅해놨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 텐트 안에서 자는 게 아니라 야전 침재는 그냥 낮에 잠깐 쉬려고 펼쳐 놓은 거고요. 오늘 저희가 요 그래도 SUV 요 차량에서 그냥 차박을 할 거예요. 차 안에다가 평탄화 시켜가지고 하룻밤을 보낼 거고요. 아, 날씨는 진짜 무지하게 너무 좋고요. 이 앞에는 또 지난 폭설의 눈들이 또 쌓여 있고요. 분위기가 참 묘하고 예, 설레이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팅 다 끝났으니까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맥주 한잔 해야죠.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면서 시간을 보내볼게요. 장갑이 타고 있었어. 오바. 장갑에도 불이 붙어가지고 타고 있었어. 근데 이 햇빛 쪄가지고 안 보였던 거야. 제일 컸어 지금 내가 불을. 아이고 황당해라. 장갑을 꼈어야 오늘의 점심입니다. 햄을 좀 정돈을 해야겠는데? 이 빵이 안만 사이즈가 안 맞는데? 아 나 이거 햄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 나는 여보 우리 레스토랑 가면은 그, 나 피자 이거만 먹잖아. 요거만 들어간 거. 이게 좋아? 토핑 많이 안 들어가고 요거만 들어간 게 그게 시프라고. 시프라고 담백한 게 좋더라고. 됐어.
또. 네. 잘 거진 것 같아. 자, 오늘은 소리가 바삭해. 피맥. 이거 마셔야겠다. 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막 왜 이러지? 짠. 짠. 내가 좋아하는 페퍼로니 피자. 시원하다. 탔네. 난 아까 가생이만 봐서 잘 됐구나 했는데 여기 보니까 탔네. 괜찮아. 소스 이거 뿌려 먹어요, 뭐. 좋네. 봄이 오는 길목에 서서 있는 것 같다. 근데 막 눈이 내릴 때도 좋지만 오늘 또 이 캠핑장이 넓은데 아무도 없잖아. 눈은 깔려 있고 햇살은 완전 봄 햇살이고. 맞아. 기분 이상하다 오늘. 네, 그러니까 계절이 어수선하니까 마음도 막 어수선해져. 먹을만하죠. 잘 구워졌어? 맛있어. 진짜 당신 말대로 화덕에다 구워진 것 같아. 빵이 되게 바삭바삭하지. 겉바속 촉은 아닌데 뭐라 그러지? 그냥 먹어. 표현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제 또 앞으로 3계절 동안 우리가 어디 캠핑을 다니고 어디로 다녀. 진짜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 했지만 너무 기대된다. 진짜 기대돼. 올해는 더 멋진 곳을 찾아다니면서 캠핑하고 백패킹하고 그러고 싶은데. 올 한 해도 우리 열심히 해보자. 시간이 많이 우리가 좀 시간 조절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가을부터 올 겨울까지 우리가 영상을 그렇게 많이 못 올렸어. 맞아. 왜냐면 우리가 당신이랑 나랑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시간 조절을 잘 못했어. 올해는 특히나, 아니 작년에 특히나 작년 가을이 제일 그렇고 올 겨울에도 이 시간 조절이 잘 안 됐고 당연히 또 손 다치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영상을 또 많이 못했어요. 올해는 건강하게 시간 조절 잘해서 많이 다니자. 열심히 합시다. 주포트 화이팅! 안 잘까? 짠! 아, 유치해. 야, 아직까지는 거리가 가려지네. 어? 아직까지는 이 나무에 가려져. 아직까지는 살아있어? 어? 겨울 내내 그렇게 먹더니 살쪘는데 아직까지는 가려지네. 자, 여보. 이제 해가 좀 많이 길어졌다. 지금 6시가 됐나요? 6시 좀 넘었어. 그치? 6시 반이나 돼야 이제 일몰이 시작되는데 해가 진짜 많이 길어졌어. 역시 오늘은 전세캠이에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한 팀도 안 올 수가 있지? 진짜 어떻게 한 팀도 안 올 수가 있지? 여기 캠핑장 맞아? 이 넓은 곳에 이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눈이에요. 아쉽다. 이번 겨울 마지막 눈입니다. 이제 봄이에요, 봄. 눈이 싱싱하지가 않아요? 싱싱하지가 않습니다. 묵은 눈이야, 묵은 눈. 아, 묵은 눈? 소리가 별로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 소복소복 그 소리가 좋았는데. 여기 장박 텐트가 한 두세 개 정도 있어, 그치? 저쪽 앞에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이야, 주변은 완전 산으로다가 다 둘러싸여 있어가지고요. 공기도 좋고. 기차 앉을까? 나 보여? 저거 더 얇은 데 가봐. 나 가려져? 여기 가봐, 여기. 어디? 여기. 여기에도 가려지나? 이러면 더 가려질래나? 오, 살짝 보이고 있어. 등 보여, 등 보여.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가려져? 보여, 보여. 나무가 두 갈래로 갈라졌다. 응, 안 보여. 보여? 아직... 유치해요. 아직까지는 안작가가 살아있네. 어? 아직까지는 괜찮아. 요 화목난로에 불 꺼져가는 것 같아. 들어가서 나무 좀 넣어야겠다. 나무 좀 한 두 개만 넣어.
캠빌 토치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요, 뭐. 아이고, 그러네. 아, 얘 좀 약하다. 어떡하지? 와. 안젤까? 어? 오늘의 술은 뭡니까? 오늘은 장어와 함께 복분자. 밭으로 나가는 사람도 뻘떡 일으킨다는 장어의 복분자? 그리고 또 뭐 대병 또 하나 갖고 왔잖아요. 자, 오늘 복귀를 위해서 하요! 안젤까 벨르고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화복주로 먹어야 돼, 화복주. 화복주? 두 개 섞어가지고 반반. 괜찮을까? 화복주로 먹어야 돼. 이야, 장난 아닙니다, 진짜. 이거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사우나 캠핑 갔을 때, 이 장어를 먹었잖아요. 그때 안작가가 이걸 보고, 어찌나 영상 보면서 침을 꿀떡꿀떡 흘리든지. 진짜 먹고 싶었어요. 자기도 한번 먹어야 된다고. 오늘 복분자까지 들고 와가지고 오늘. 아주,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밤 기대. 장어는 이렇게 익히면 안 돼. 자르면 내가 세로로 세워야 돼. 세워볼게. 세워야 돼? 오오 장난 아니지? 말만 하면 장난 아니지. 장어 비주얼 봐봐. 장난 아니잖아. 아 진짜 이게 이거잖아. 이거 바짝 벗어놓으면 맛있겠다. 여러분 또 우리 막내 처제가 또 이걸 보고 언니 나도 같이 가서 먹고 싶다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주문 링크 알려줬어. 우리 또 처제 이거 보면은 또 그냥 침 꿀떡꿀떡 흘리고 있네요. 아 벌써부터 입맛이 다 좋아집니다. 뜨거 화력이 너무 좋아. 어우 잘 세우는데? 내가 잘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여보 오늘 왜 자꾸 이거 이상한 쪽으로 가냐 진짜 이거. 여러분 이거 의도한 거 아닙니다. 저 이런 사람들 아닌데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잘 거지. 주피디가 오늘 야해지고 있어요. 장난 아니지? 오케이. 뭐가 장난? 말만 하면 장난이 아니래. 자, 복분자에다가 이 꼬리부터 한번 적셔보자. 짠! 짠! 뭐야, 두 번이? 오랜만에 이거 짠도 안 맞네, 그냥. 오! 아! 자, 꼬리부터. 나 여기 있어. 소금 한번 탁. 소금 딱 찍어가지고. 먹어봐. 가자. 찬다, 타. 건져. 이쪽이 뒤 불이 되게 좋아. 가여웠어. 탔다. 아, 장난 아니죠, 이거? 맛있는데? 이 소스 이거 찍어 먹어봐. 담백한. 이 순한 맛. 이거 그거? 찍어 먹으면 이것도 되게 장어 맛이 되게 또 시원해져. 푹 찍어야 돼. 그렇지. 맛있지? 자, 이번에는 매운맛. 매운맛? 이번엔 매운맛. 맛 좀 음미하고. 아, 장난 아닙니다, 진짜. 맛있어. 자, 이번엔 매운맛. 이렇게. 근데, 확실히 순한 맛이 맛있어. 그래? 간장 소스가. 이거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 약간 칠리 소스 맛나, 칠리 소스. 맛있다. 받으세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아, 나 오늘 오늘 때 왜 이러지? 너 오늘 멘트가 대체적으로 인위적이다. 그게 아니라. 그럴까요? 야, 무슨 씨. 아, 인위적인 게 아니라 너무 사무적이다, 진짜, 당신. 여기 사무실 아니야. 안녕할게요. 한 달 쉬었더니 감을 잃어. 자, 짠 한번 다시. 아, 제대로 한번 해보자. 자, 짠! 짠!
한잔할게요. 한잔할게요. 그렇게 사람은 쉬면 안 돼. 아. 쉬면 안 돼. 여보 이거 막 감을 잃었어. 이거 탄다 탄다 빨리 먹어야겠다. 아 웃겨. 생강이랑 같이 먹어볼까? 이거 보자. 생강. 아. 생강이 생강이 아 그러니까 생강이 진짜 맛을 극대화시켜준다. 아 여보 미쳤다. 여러분 이거 절대 이거 이거 진짜 리액션 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정말 진정한 맛나 이거 진정한 소리예요 진짜. 이거는 한 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여러분. 한 병이 아니라 가볍게 한 병입니다. 소주 한 병만 할게요. 그리고 이거 가져와 여보. 아 진짜 너무 영상 촬영 겸 여행을 가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눈도 많이 놓쳤어. 네, 많이 다니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일들 다 해결했기 때문에 올 봄부터는 진짜 저기 안작가하고 주PD가 아마 열심히 다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저희 마음은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실 거죠? 많이 많이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요즘 좀 어렵습니다. 우리 유튜브 채널 주부드TV가 요즘 조금 저희 5만 가고 싶습니다. 진짜 5만 찍고 싶습니다. 진짜 누구 말 맞다나 진짜 저희도 5만 찍고 싶습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예, 도와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분이 있으면 좀 구독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한번 영상 시청하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면 여러분 진짜 3대가 복을 받아요. 3대가 구독 좋은 아침입니다. 아, 역시 아침 공기가 상쾌하고 너무 좋으네요. 이거 산간지방이라 바람, 공기는 살짝 차긴 한데 너무 상쾌합니다. 예, 지난밤에도 차 안에서 너무 뜨끈뜨끈하게 정리장판 깔고 잘 잤고요. 아, 뭐, 하룻밤 잘 보낸 것 같아요. 아,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저희들 아침 후딱 해먹고 텐트 걷고 철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버터를 안 해서 좀 빡빡하지? 버터가 맞지? 맞지?
춘천에 그렇게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니? 하긴 뭐 갈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바람 소리가 심상치 않다. 아, 바람이 좀 세다. 숲으로 해장. 아, 이런 모드 이런 아침 뭐 이런 식이 좀. 여기서 어우 잠깐만 흔들리네. 여기서 낙산사가 낙산 해수욕장 바닷가가 15분 거리야. 아, 그래? 가깝네. 8km. 가는 길에 들려볼까? 가는 길에 바다 한번 보고. 올 겨울 마지막 바다 보고 가는 거야? 중간한 바다. 그런가? 겨울 바다도 봄 바다도 아니야. 안작가 어디가? 분리수거 하러. 분리수거? 어. 왜 따라오래? 그냥 한번 따라가 보고 싶어가지고. 아, 바람이 많이 분다. 어. 가서 바람이 이렇게 더 많이 불지? 그러게. 뭐 우리 갈 거니까 뭐 상관없지. 햇살은 좋은데. 어. 공기는 정말 좋다 지지? 어. 지난밤에 우리가 텐트에 고양이 습격을 받았어, 그지? 그래, 맞아. 와, 씨, 여기저기 막 쓰레기 막 흩어져 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 아, 저희들 장비 철수 다 했고요. 여기서 한 15분 거리에 낙산 해수욕장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봄이 오기 전 바다 한번 보고 그러고 집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자, 지난밤은 정말 맛있고 재밌는 그런 캠핑이었는데 안작가 어땠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좋았어. 항상 한결같은 멘트.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작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